안녕하세요. 남해 슬로우 여행 시리즈 영상 만드는 도중에 갑자기 국내 3대 철쭉 산행지 황매산을 다녀와서 황매산 철쭉 영상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황매산은 CNN에서 한국명소 50으로 꼽은 곳이며 경남 산청과 합천 경계에 있는 산으로 서울에서 자동차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산행은 여러 코스가 있지만 짧은 코스인 산청 황매산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것과 좀 더 길지만 암릉까지 즐길 수 있는 영암사지 부근에서 출발하는 두 코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청 황매산 주차장 부근에 철쭉공원이 예쁘게 꾸며져 있어 노약자들은 산행을 하지 않아도 멋진 철쭉 구경을 할 수 있어요. 황매산 주차장은 750m 고도에서 출발하여 황매산 정상까지 1.1km로 천천히 가도 1시간도 안 걸리는데 함께 올라 볼까요? 오른쪽 길은 황매산 평원, 왼쪽은 황매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계단길부터 오르막이 가팔라져요.
dreams of glory. Oh, these mistakes seem to come like a flood. Until my days, they were done. But I don't wanna feel like wishful thinking. Pick myself up and move to the beat of my heart and my soul. Sing a song for the dreamer.이번엔 오산재 주차장 또는 영암사지 부근에서 출발하여 돛대바위를 보고 오산재를 거쳐 황매산 정상으로 올라봅니다. 코스가 길지만 암릉을 오르는 재미가 있는 코스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